그러니까 조금 일반적인 테스트에 다 맞는 연주를 해야 콩쿨이라든지 뭐 입시라든지 그런 이제 평가를 받는 자리에서는 좀 두루두루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 하는 이야기예요. 네, 안녕하세요. 피아니스트 정소윤입니다.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. 제작진 측에서 입시 연주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먼저 영상을 보고 입시 연주란 어떤 것인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네, 먼저 볼게요.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입시에만 이렇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고요. 어떤 평가의 입장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콩쿨도 다 똑같고 그게 우리나라 콩쿨이 아니라 뭐 쇼팽 콩쿨 같은 진짜 세계적으로 최고의 콩쿨인 경우에도 사실 똑같은 게 무엇 때문이냐면 심사위원이 각자 자기의 테이스트, 그러니까 취향이 있잖아요. 근데 너무나 자기 취향이 강하게 연주를 해버리면 이제 그 취향이 아닌 사람에게 당연히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. 그것도 자유잖아요. 그러니까 조금 일반적인 테스트에 다 맞는 연주를 해야 콩쿨이라든지 뭐 입시라든지 그런 이제 평가를 받는 자리에서는 좀 두루두루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 하는 이야기예요. 그러니까 그게 어떤 교수님의 취향에 맞춰서 거기서 연주를 해라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취향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 취향에 너무 벗어나는 연주를 콩쿨이나 그런 평가 자리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? 예를 들면 조성진 피아니스트 같은 경우도 저도 제가 쇼팽 콩쿨 직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독주회에 갔었거든요. 근데 쇼팽 콩쿨에서 친 거하고 독주회에서 친 건 달라요. 왜냐면 거기는 평가 자리가 아니잖아요. 정말 조성진 피아니스트의 개성 있는 연주를 너무나 즐기고 만끽하러 온 관객이 있는 자리란 말이죠. 그러면 그 독주회에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렇지만 평가회 콩쿨에서는 달라요. 그 조성진 피아니스트 자기의 개성이 막 들어간 연주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너무 좋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저런 스타일 별론데 해서 굳이 점수를 많이 깎일 필요가 있나? 난 1등을 하러 나온 건데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누구 교수의 취향에다가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해라 막 이런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. 예를 들면 예전에 아레리치도 어떤 쇼팽 콩쿨이었나요? 이브 포고레리치가 연주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브 포고레리치 연주를 떨어뜨리려고 했을 때 그 자기 심사 그만둔다고 하고 나온 적 있어요. 자기는 저 연주 너무 좋은데 왜 떨어뜨리냐고.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이 더 화제가 된 적도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다른 사람 취향에는 별로였었는데 그 아르리체 취향에는 너무 적중을 한 거죠. 그건 그냥 각자의 취향이에요. 그런데 평가를 받는 내가 막 콩쿨이나 어디서 좀 상을 받고 싶은데 막 너무 강한 이제 테스트를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조금 점수를 깎을까 그런 거 좀 염려하는 거죠. 왜냐면 나는 여기서 상을 타고 싶어서 나온 거고 점수를 잘 받고 싶어서 나온 거니까. 그렇지만 연주에는 나의 취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돈 내고 온 자리니까 내가 마음껏 내 취향을 펼쳐도 충분히 좋은 자리다. 뭐 이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우리나라에만 막 교수 취향에 맞춰서 이렇게 쳐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.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다 좋은 점수를 받기를 바라니까 좀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조언을 드리는 거지 뭐 너무 잘하면은 점수를 깎는 그런 사람은 저는 태어나서 본 적이 없습니다. 저희가 뭐 교수라고 해도 전부 음악하는 사람이고 다 연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하고 싶고 좋은 연주에 대한 열망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채점하다가도 진짜 저렇게 잘하는 학생 나오면 전부 다 이렇게 고개를 번쩍 들고 이런 화색을 띠는 모습 진짜 많이 보거든요. 그리고 얘기 나중에 하기도 해요. 그때 그 몇 조 몇 번 너무 잘하지 않았어? 이런 이제 물론 다 걷어가고 난 다음에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 입시에서 막 나보다 잘하는데 점수를 줄 수 없어 이런 사람은 그건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그 한국
클래식의 위상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쵸 아시잖아요 쇼팽 콩쿠르 1등 우리나라 사람 반 클라이번 1등 지난번 1등 우리나라 사람 그 다음 1등 우리나라 사람 뭐 피아노만이 아니잖아요 퀸 엘리자베스 뭐 모든 데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난리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클래식은 특히 엘리트 클래식에서는 세계에서 정상급이고 저도 유학을 나갔지만 외국 선생님들도 다 아세요. 너 한국에서 왔니? 피아노 잘 치겠구나. 그리고 한국 대학도 사실 다 아세요. 그래서 너 한국 무슨 대학 나왔구나 이렇게까지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래서 저희가 어느 대학 나왔을 때 피아노 어느 정도 친다는 것까지도 해외에서 다 알고 있을 그런 정도입니다. 네, 그거는 좀 어려워요. 바로크가 지금 우리가 연주를 하고 있는 클래식 음악 중에서는 지금보다 제일 먼 시기예요. 그러니까 우리하고 제일 차이가 나는 거죠. 한 뭐 낭만주의 시대 뭐 이런 게만 해도 한 200년? 뭐 이 정도 차이라고 보면 그건 한 3,400년 이전인 거예요. 그리고 그때는 기보, 그러니까 적어둔 악보도 흔치 않았어요. 왜냐하면 출판업이 별로 이렇게 안 발달한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 시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되게 미약하고 지금의 음악하고 제일 멀어요. 그래서 굉장히 취향 차이가 존재해요. 왜냐하면 악보에 적힌 게 없는 거예요. 지금 출판업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니까 여기에 있는 정보가 너무 조금이고 그다음에 뭐 녹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여러 의견이 갈려요. 이게 제일 정통한 것이다. 이 음악이 바로크스러운 것이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그때는 이 악기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. 지금 이렇게 다 발달해가지고 악기가 다 좋게 발달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돼?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바로크가 취향 차이가 가장 심한 부분이고 그래서 아카데믹하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기도 해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. 그것이 바로크가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분야긴 합니다. 너무 곤란하시겠네요. 그 곡에 아마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. 바로크 곡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그 해석의 취향이 많이 갈리는 들이에요. 다른 거보다 왜냐면 가장 먼 시간 전에 그런 작품들이고 악보에 기재된 게 없기 때문에 되게 해석에 그게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혹시 그런 거에 손해를 볼까 봐 좀 더 많은 선생님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조언을 해드리려고 하시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아마 해주셨던 것 같아요. 더 좋은 점수를 맞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박자가 있잖아요. 박자, 그 리듬, 뭐 이런 것들, 그런 것들이 좀 정확한 편이죠. 굉장히 수학적으로.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지켜지는 것.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악보가 있잖아요. 악보에 써 있는 뭐 샘녀림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이음줄이라든지 프레이징 표시, 페달, 피아노라면 여러 가지 악보에 쓰여 있는 표시에 굉장히 충실한 연주를 우리가 아카데믹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물론 이거는 내가 연주를 하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좀 더 하고 싶어. 그래서 악보하고 조금 다르게 내가 좀 내 감정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거는 내가 들어선 되게 좋아요. 그리고 어떤 사람들 그거 되게 좋아해요.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싫어. 아니 얘네 왜 악보를 안 지키고 지 마음대로 쳐?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. 그러면 내가 연주에선 자유죠. 그 사람 내 연주 안 오면 되니까.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들어가고 싶은 학교의 평가위원이에요. 내가 1등 하고 싶은 콩쿨의 평가위원이면 내가 굳이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낮은 점수를 받으면 좀 불리하잖아요. 그러니까 테이스트를 조금 맞춰주는 거죠. 그 테이스트의 기준은 무슨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악보에 있어요. 그리고 악보에 써 있는 건 그 작곡가가 하루아침에 곡을 쓰지 않잖아요. 막 한참 오래 걸려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가지고 악보에 써놓은 거란 말이죠. 그래서 거기에 충실해서 나오는 해석은 우리가 되게 아카데믹하다고 해서 누구나 좀 공유하는 거예요. 근데
연주자가 나의 생각은 작곡가랑 좀 달라. 나는 이게 더 좋아. 이렇게 할 수도 있죠. 자유니까.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왜 작곡가가 해놓은 걸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해? 이렇게 해서 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.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악보를 기반으로 한 연주를 기본 바탕으로 하는 것은 전 세계 공통된 의견이에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의의를 별로 제기하지 않아요. 그런데 우리는 이 악보를 바탕으로 했는데 아주 드물게 어떤 부분 부분에서 내 자유를 넣는 거는 좀 존중을 해요. 근데 악보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막 다 자유 이런 건 아니거든요. 그거는 이제 모르겠어요. 저희는 즉흥 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. 그리고 이 옛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텍스트, 이 악보를 되게 존중하는 거예요. 근데 나는 안 존중해. 내가 더 의견이 중요해. 하는 것도 자유긴 하지만 가장 아카데믹한 학교에서 그것을 이제 존중하진 않는 거죠. 가장 공부를 하는 학교에서는 당연히 텍스트인 그 악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당연히 중시 여기는 거죠. 아니 고고학 하는 사람들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옛날 유물들을 난 안 존중해 여기다가 막 내 낙서를 할 거야 막 이렇게 학교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. 나중에 이제 그게 자기 거가 돼서 뭐 그렇게 아트를 하는 건 자기 자유지만 그러니까 학교에서 다루는 것들 그런 거는 당연히 이 기본 텍스트를 존중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. 악보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그게 획일화된다?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그거는 여러분 대본이 정해져 있어서 대본에 써 있는 그 말을 하나도 안 틀리고 하면 획일화될까요? 전혀 그렇지 않을 텐데요. 거기에 쓰여 있는 모든 말을 똑같이 해도 배우마다 다 다르잖아요. 우리도 똑같아요. 그런데 어떤 배우가 그 대본에 쓰여 있는 걸 안 지키고 말을 다 바꿔요. 그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.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작가도 싫어하고 다 싫어할 수도 있죠. 그 대본을 잘 지키지만 거기에 쓰여 있는 모든 표현을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. 우리 똑같아요. 악보에 쓰여 있는 걸 다 지켜도 모든 사람이 다르게 연주합니다. 일단 한국 입시랑 상관이 없어요. 그것은 그냥 그 외국 입시에 가도 똑같을 거예요. 그런데 외국에는 우리나라 입시생만큼 잘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. 우리나라는 입시생 그 심사를 하러 가면 외국에서 바로 오신 분들이 깜짝 놀라세요. 나는 삼수 했을 거야 막 이런 분도 봤어요. 왜냐면 너무 다 잘해서 나는 여기서 입시를 봤으면 삼수를 했을 것이다. 그것도 되게 잘하시는 교수님이셨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입시에서. 그래서 되게 디테일한 기준이 나누기는 할 수 있죠. 그런데 외국 입시라고 해서 너무 악보랑 다르거나 아니면 독특한 해석을 가진 것이 누구에게나 통용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걸 좋아할 수는 있죠.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똑같아. 어머 쟤는 저런 걸 하는구나. 난 저게 좋아할 수는 있는데 너무 독특한 거를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는 입시에서는 외국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. 근데 다만 외국에게는 레이첸 같이 하는 입시생이 없겠죠. 우리나라는 있으니까요. 그게 차이죠. 네. 쇼핑 콩쿨 심사위원이 조성진보다 잘 치겠습니까?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. 물론 잘 친다는 거가 너무 이제 뭐 말하기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미 이제 젊은 사람이잖아요. 조성진은. 근데 이제 나이든 심사위원은 이미 뭐 이 테크닉이 예전 같지 않겠죠. 그래서 막 그렇게까지 손이 뭐 안 돌아가고 이런 사람은 당연히 많이 있을 텐데. 근데 그러니까 나는 손이 예전만큼 돌아가지 않아서 너를 평가할 수 없어 이런 건 말이 안 되고 이제 경험과 이런 게 많이 있어서 그 심사위원 자리에 위촉이 된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평가할 수 있죠. 평가하라니까 한 거 아니겠습니까?
네, 그리고 평가하라니까 했는데 막그 레이첸이 한 거를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한 거는 일부러 너무 못해서 약간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못해서 우리나라에 그 정도 그렇게 입시생이면서 그렇게 틀리는 사람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 약간 기가 막히셨을 것 같고 두 번째 했을 때는 막 못했다고 하신 분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. 그냥 조언을 해준 거죠. 만약에 너가 입시에 가면 혹시 이게 바로 그 적이지 않다라고 조금 점수를 깎일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라. 이런 얘기를 해준 거죠. 더 이제 좋은 점수를 좀 평균적으로 많이 받으라고. 우리나라는 되게 공정성이 중요한 나라거든요. 입시 때 막도 치고 사실은 예술계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공정성을 누구보다도 사실은 추구한다고 생각해요. 다른 나라에서 막 치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공부한 학교들에는 없었어요. 왜냐면 이걸 보고 그 사람의 몸짓, 제스처를 보는 것까지가 다 예술인데 우리나라는 그 혹시 그 누가 그 심사위원을 만나서 청탁을 했을까 봐 그런 거를 다 막기 위해서 막을 치고 하거든요.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저희 선생님이 걔가 그날은 잘못 쳤지만 걘 원래 잘 쳐. 난 걔를 뽑고 싶어 하면 그냥 뽑아요. 그래서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면은 되게 난리가 날것 같아요. 너무 불공정해가지고. 근데 이제 또 외국에선 그런 일도 있거든요. 근데 그냥 사람 사는 곳이 그냥 전다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입시계가 썩었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. 그냥 조언을 해주신 거고, 평가라는 자리는 많은 개성 있는 여러 사람의 테이스트를 비슷하게 맞춰주는 것이 점수를 좀더잘 받을 수 있으니까, 한 사람한테 100점 받고, 한 사람한테 0점 받는 것보다 모든 사람에게 한 90점 정도 받는 게 1등을 할수 있는 비결이잖아요. 그러니까 선생님들로서는 그런 걸 추천?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, 그러니까 큰 콩쿨, 뭐 외국 콩쿨도 되게 비슷해요. 그래서 그냥 잘 하라고, 좋은 점수 받으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. 그게요. 우리나라 입시생이 너무 피아노 잘 쳐서 그래요. 네, 너무 잘 쳐서 키신이 오면 붙겠죠. 당연히 붙는데 키신이 실수하면 모른다는 거죠. 왜냐면 아무도 실수하지 않으니까요. 저도 이제 심사를 하러 나가면, 아, 뭐, 조금 틀리고 이런 게 뭐가 중요해. 음악이 중요하지. 당연히 음악 좋은 애를 좋은 점수 줘야지. 조금 틀린다고 그 점수 깎어. 뭐, 그게 중요해. 이러고선 심사에 나가거든요. 아무도 안 틀리는 거예요. 그리고 안 틀리는 애가 음악도 좋아. 틀리는 애는 음악도 별로예요. 연습량 차이가 엄청 난 거예요. 그래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. 얘가 잘 치고 음악도 좋고 안 틀리는데 그러면 같은 점수를 주나요?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틀린 애들을 점수를 깎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잘해서 그래요. 다 너무 잘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.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쩜 이렇게 뭐든지 잘하나. 네, 그 이유입니다. 네,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책이 있는데, 제 책이거든요. 제가 쓴 이지 클래식 책에서 예를 좀 들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. 뭐, 저도 굉장히, 뭐랄까요? 아카데믹한 연주를 좋아하는 사람이긴 해서 제가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, 발라드 1번 가지고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. 앞에 제가 이제, 콩쿨에 나갔다. 평가위원이 있다. 이러면 너무 이렇게 박자를 가지고 막 흔든다든지 하는 거는 잘안할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박자를 잘 맞게 하면서 음악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하고 싶습니다. 제가 한번 해볼게요.
네, 이 정도로 만약에 했다고 치면 이게 내 콘서트다. 그러면 조금 더 해볼 수도 있어요. 이 정도로요. 부분을 쳤는데 어떠신가요? 조금 다르죠. 그러니까 조성진 피아니스트도 아마 그 쇼팽 콩쿠르에서 연주와 실제 독주에서 연주가 어느 정도는 달랐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였을 것 같아요. 제가 방금 이제 연주해드린 이 곡들도 제 이제 이 이지 클래식 악보에 수록된 곡 중에 하나예요. 쇼팽 발라드 1번 작품집을 모아서 냈는데 이 책을 낸 목적은 레슨을 안 받고도 레슨을 받은 것처럼 이 악보집만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악보집에 되게 많은 레슨을 적어 놓았거든요. 그래서 이걸 보시면 좀이 취미로 하시거나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악보집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악보집 준비를 했는데요. 악보집을 가지고 제가 9월 27일 그리고 28일 언더플로어에서 북 콘서트를 합니다. 그래서 이 책에 있는 곡들을 좀 세미나식으로 연주도 들려드리면서 이제 연주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내도 드리면서 그리고 그날 오셔서 질문도 하실 수 있고 또이 책에 사인도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마련해 보려고 해요. 그래서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곡들을 담아두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연주도 보시고 또 질문도 하시고 좀 배워가실 부분이 있으시면 배워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